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재훈입니다.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 정의당 브리핑에 대한 우리공화당 입장. 정의당은 오늘 16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 상황에 대한 규탄을 하였습니다. 그 과정 중에 우리공화당 청년 당원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하였음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. 정의당은 오후 4시경 사실 확인 후 이를 정정하였습니다. 향후 정의당은 당의 공식 논평 브리핑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에 주력해 주기를 바랍니다. 2019년 12월 16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.